자, 빨리 왔다. 어이구, 왔습니까? 좋다. 자, 제가 손살같이 없어지네. 새끼 갖고 있는데 제대로 들어왔습니다. 아, 좋다. 이거 때문에 야, 살 좋은데요? 야, 이 맛이다. 그래. 그쪽으로 붙더라고요. 야, 큰일인데. 걸리자. 자, 갑니다. 내려가면 되겠다. 자, 일체면 나갑니다. 2인 1조. 순실하다. 야. 자, 축하드립니다. 예, 이거는, 자, 낚시를 시작한 지 한 3시간 됐는데, 초돌물이 갈 때는 물이 좀 급하게 가다가 지금 물이 살짝 죽어가지고 잠방잠방 진짜 감생이가 좋아하는 물이 가고 있는데 고물에 지가 손살같이 없어지네요. 자, 가거도 다운 감생입니다. 한 마리 했네요. 예, 이 프로님께서 좀 전에 한 마리 했습니다. 돌물조류가 지금 서서히 죽으면서 큰납대기 쪽으로 동동동동 아주 이쁜 조리가 가는 그 조리에 아마 수심 11m 주신다고 주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 조리에 태워서 한 마리 입질 걸었는데 아 역시 오동료는 좋은 포인트입니다. 아, 제가 이제 입질이 올 만한 그런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자,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아까 보니까 물 밑에 여가 하나 있던데 아마 그 여 근처에 가면은 입질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초돌물에서 중돌물까지 좌측으로 뻗는 볼류에다가 채비를 태워서 한 7, 80m 이 정도 흘린 다음에 거기 있는 수중턱에 있는 그 열을 수중열을 보고 공략을 했었는데 지금 아마 상황이 안 좋은지 오늘 저희가 쭉 해보니까 입질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골속에다가 채비를 붙이면서 포인트 가까이 있는 전통적인 오동류 공략법으로 했더니 낚시 공개되네요.